일단 그리고 이게 가짜인데 에어컨 저렇게 그걸 두 대를 빵빵 틀 필요가 없어요. 가짜인데 한 대 정도 만들어서 틀면 되거든. 원래 설치가 되어 있으면 바닥도 되게 까칠까칠하고 그러면 미끌미끌해야 되는데. 난 저 콜라 세팅이 좀 부자였어. 나도 나 그 생각했어. 저거 너무 부자였지 않아? 저 컵들이랑 쫄로 서 있는 거. 굳이 저기다 콜라를? 근데 지금 준호가 드디어 역대 게스트들처럼 혼란에 빠지기 시작했어. 혼란에 빠지기 시작했어. 얘가 이제 점점 초점을 잃더라고. 아 저는 실제로 진짜 첫 번째 집이 가짜인 줄 알았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와서 일단 메뉴판 보고 좀 혼란이 좀 왔어요. 아 그러니까 어제 인수한 거 같고. 근데 이거 봐라. 마지막 집 가봐. 또 난리 난다. 난리 난다 진짜. 그리고 다 울고 가시네. 아까 메뉴를 봤거든요. 네. 군침이 확 도네 또. 그래요? 아니 일단 사장님만 한번 모셔보자고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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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저는 프리미엄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는 이현종 대표입니다. 저희는 작년 9월에 오픈했고요. 가장 힙하다는 을지로 대림상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희 매장 컨셉 자체가 캠핑 컨셉에 맞춰서 만들었습니다. 저희는 휴대버거를 통째로 튀겨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버거를 튀긴다고 하시면 다소 생소할 수 있으신데요. 아시겠지만 뭐든지 튀기면 맛있잖아요. 김말이 튀김, 야채 튀김, 고구마 튀김 많이 있는데 힙지로라는 데서 조금 더 특별하고 스페셜한 튀김을 찾고 있었는데요. 우연히 일반 햄버거 튀김을 했는데 너무 느끼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고심하고 개발한 끝에 저희 가게만의 수제버거 튀김을 만들게 됐습니다. 진짜 맛있습니다. 드셔보시면 아실 겁니다. 최근에는 SNS상의 핫한 가게로 많이 불리고 있고요. 지금은 많은 고객분들께서 방문해주고 계십니다. 식센스 여러분, 이것은 진짜일까요? 안녕하세요. 아,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버거튀김이라는 게 좀 생소하기도 하고 좀 특이하기도 한데 네네. 약간 버거튀김 하면 좀 느끼할 것 같긴 그러니까. 처음에 저희가 그 오일 예약에 나갔을 때는 많이 남기셔가지고 저희도 이제 연구하고 남기셨구나, 느낌. 지금은 거의 조금 네, 많이 시도하고 이제 연구한 끝에 이제 먹물 버는 기름 좀 덜 먹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고 주변을 저희가 봉합하는 기계를 만들었어요. 아. 그래서 아예 한번 구워주면은 덜 느끼하게 될 수 있어가지고 그게 한 6개월 넘게 걸렸습니다. 아, 한 맛이에요. 그러니까 젊은분도 많으시고 지금 한 70대까지도 네. 많이 70대까지도 네? 많이 커피 드시러도 많이 오시고. 아, 정말요? 이렇게 햄버거를 기름에 튀기는 게 거의 처음 아닌가요? 네, 지금 전국에서는 유일하게 저희 가게만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아까 현주는 뭐 자기 들어봤다며. 금시청은 이 집은 처음 들어봐요. 아니 자기 안 되면 저가 있어. 이간에 있어. 이거 어딘가. 그럼 여기 지금 2호점이라고 써있던데 점포가 몇 개 정도 있나요? 지금 저희가 지금 두 개 하고 있고요. 1호도 이제 이 근처에 있습니다. 이 근처에 있어요? 1호가요? 혹시 햄버거 사업 하기 전에 직업이? 삼성물산. 삼성물산이요? 네. 다니다가 네. 이제 17년도에 그만두고 이제 지금 이제 작년에 시작했습니다. 의외로 이렇게 좀 그 대기업에 그 이렇게 다니시다가 요식업 하시는 분들도 요즘 좀 많긴 많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먹어야 될 거는 통새우 버거, 핫플 돈가스 버거, 그다음에 치즈 퐁듀 버거. 치즈 퐁듀 버거가 맛있겠다. 치즈 좋아하시면 맛있습니다. 사장님 그러면 햄버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아 근데 내가 잘은 모르지만 나는 사장님이 좀 의외로 믿음이 가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약간 삼성물산 다닐 것 같은 느낌이야. 완전. 아 예전에 롤러코스터 햄버거집 사장님도 약간 그런 종류 아니었어요? 대기업 다니다가 그랬나? 네, 거의 가짜였잖아.